모의고사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문제 1번에 첫 번째 기본 작업 문제의 고급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필터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음, 조건을 먼저 작성하도록 하겠는데, 어, 조건은 A28부터, 그러니까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에 A28부터 A29 영역에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할 거라서, 필드명을 임의로 조건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 조건은 등호 입력하시고, 구분이 건강보조제 또는 홍삼제품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한다 라고 하면, OR함수가 입력이 되고요. 그 다음, 음, 첫 번째 구분에 가서, C3의 데이터가 같습니까? 라고 등호 입력하시고 건강보조제라고 입력하시고 심표 두번째 C3의 데이터가 클릭하신 다음 같습니까? 두번째 홍삼제품이라고 입력하시고 OR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에 만족하고 그 다음 판매수량이 전체 판매량에 어, 판매 수량의 평균을 초과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앞에다가 end 함수를 먼저 입력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괄호 열고 첫 번째 조건 둘 중에 하나에 만족하고 두번째 판매 수량의 데이터를 선택하신 다음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에버레이즈 함수를 통해서 어, 전체 판매 수량의 평균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영역을 선택을 하되, H3부터 H26, H26 영역을 선택하되, 모든 셀의 동일한 평균 값을 비교할 수 있도록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average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end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건은 작성하셨고 추출하고자 한 특정 필드에 대해서는 문제에 언급되어 있지 않으니까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의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을 클릭합니다. A2부터 H26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 조금 전에 작성하셨던 A28부터 A29를 선택,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에 A31세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가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에 조건부 서식을 작성할 건데요. 필드를 뺀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A3부터 H26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요. 어, 구분이 건강보조제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등호 입력하시고 엔드라는 함수가 필요하죠. 그다음 구분의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C3을 선택하고 F4 F4 눌러서 C열에 있습니다. 그다음 그 값이 건강 보조제라고 입력하시고 쉼표. 두 번째 판매 수량의 데이터가 있는 첫 번째 H3을 선택하고요. F4 F4 눌러 주신 다음 그 값이 판매 수량이 상위 12개 12까지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상이 음 라지 함수를 통해서 판매 수량의 데이터의 12번째 어 상이 12번째까지 값을 구하고요. 그 값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조건을 작성할 겁니다. 라지 함수를 통해서 LARGE 입력하시고요. 판매 수량에 가서 선택을 하시고, 심표 12번째 큰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주면, 12번째보다 크거나 같다면, 첫 번째부터 12번째까지 해당한 값에 어, 서식을 적용할 수 있고요. 라지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드에 대한 가로를 닫은 다음에, 서식을 클릭하셔서, 저희는 글꼴 스타일을 굵은 기울인 꼴,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녹색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조제이면서, 그 다음 판매 수량이 많은 12개 항목에 해당한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에만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페이지의 레이아웃을 설정하도록 하겠는데요. 어, 페이지 레이아웃에 페이지 레이아웃 탭 클릭하셔서 페이지 설정의 옵션을 클릭합니다.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 정 가운데 인쇄될 수 있도록 여백 탭에 클릭하셔서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 가로와 세로를 체크하시고 그다음 머리글 바닥글에 매 페이지 하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바닥글 편집을 클릭하고요 오른쪽에다 커서를 두신 다음에 페이지 번호라고 입력하시고. 페이지 번호라고 입력하신 다음 우리는 현재 페이지 번호는 두 번째에 있는 도구 페이지 번호 삽입이라고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 주시고요. 다음은 시트 탭을 클릭하셔서 인쇄 영역은 A2부터 H26 영역을 선택. 그다음 음 페이지 탭에 가셔서 용지 방향을 가로로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에 기본 작업 세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표1의 권장 소비자 가격과 제조 일자, 보정 기간을 이용해서 표 2를 이용하여, 음, 표 2의 할인율을 이용하여 H3부터 H26 영역에다가 할인 판매 금액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나와 있는 계산식을 작성하실 건데요. 어, 권장 소비자 가격 곱하기 1 빼기 할인율인데요. 할인율 먼저 구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할인율은 유통기한에서, 어, 유통기한은 따로 입력받는 게 없는데, 그럼 유통기한은 제조 일자에서 보존 기간이 지난 날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 유통기한을 계산하고요. 기준일 값을 뺀 다음에 30으로 나눴을 때그 값을 가지고 표 2에서 찾아서 할인율을 가져올 겁니다. 그럼 일단 남은 기간을 구하는 작업을 하고 VLOOKUP 함수를 통해서 첫 번째 열에서 찾고 두 번째 열에 값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은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어, 문제 나와 있는 유통 기한 마이너스 기준일 그 다음에 그 값을 삼십으로 나눈 몫을 구하고자 하겠,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우리는 등호 입력하시고요. 커션트라는 함수가요. 몫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커션트 그 다음. 어, 유통 기한은 어떻게 구하시냐면 제조 일자에서 보정 기간이 지난 날로 계산할 거라서 이 데이트라는 함수를 이용하셔서요. 어, 유통 기한은 제조 일자에서 제조 일자 선택하시고 신표 그다음 제조 일자에서 보정 기간 어 G3을 선택하고 가로 닫습니다. 그러면 제조일자에서 보정 기간이 지난 날을 이 데이터 함수를 통해서 구하셨고요. 그 값에서 마이너스 기준일을 빼겠습니다. 기준일은 J1셀에 있는데요. J1셀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라고 f 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값을 저희는 30으로 나누겠습니다라고 하시면 몫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21일이라고 구해지네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남은 기간은 구해놨고요. 이 값을 가지고 VLOOKUP 함수를 통해서 값을 찾아오고자 합니다. 브이 k u p 입력하시고, 맨 끝에 가서 신표. 참조하는 표는 표 2에 있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첫 번째 열에서 찾고, 두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2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엔터 누르시면, 일단은, 어, 홈에 가셨을 때 형식이 회계 형식이라서 할인율을 찾아온 값이 퍼센트여서 0이라고 보이시는 거고요. 이 값을 찾아오셨다면 앞에다가 수식을 수정할게요. 권장 소비자 가격 곱하기, 가로 열고, 1 빼기. 맨 끝에 가셔서 1에 대한 가로 열었던 거를 가로 닫고 엔터 눌러 주시면 할인 판매 금액을 구할 수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산 작업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 표 1에, 음, 구분과 그 다음에 브랜드 이름과 판매 수량을 이용해서 아래쪽에 표 3에 가서요, P30부터 E34 영역에다가 구분별 브랜드 이름별 판매 수량의 합계를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s u m i f S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s u m i f S 입력하시고요. 어, 함수 삽입을 이용하셔도 되고 직접 하셔도 되고요. 실제 우리는 합계를 구할 건데 어떤 거에 합계냐면 판매 수량의 합계를 구합니다. 판매 수량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영역이, 영역이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첫 번째 조건을 찾을 영역은 구분에 가서 구분의 영역도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구분의 조건은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A30, A31, A32, A열에 있으니까 F4를 한번, 두번, 세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브랜드 이름입니다. 브랜드 이름도 마찬가지로 D3부터 D26을 가져오는데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셔야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합니다. 조건은 B29, C29, D29에서 F4를 한번, 두번 눌러서 29행을 고정해주시고 확인 버튼 누르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우리는 어, 구분별 브랜드, 이브, 브랜드 이름별 판매 수량의 합계를 구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표 1을 이용해서 표 4에다가 어, H30부터 I34 영역에 제품명과 판매 수량, 최다 어, 구분별 최다 판매 제품명과 판매 수량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제품명을 가져올 거고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판매 수량의 값을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 커서를, h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등호 입력하시고,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첫 번째 제품명을 가져오고자 합니다. b30부터 b26 영역을 선택하고요. f4 눌러서 절대참조, 신표. 그 다음, 어, 몇 번째 행에 있습니다. 라고 행의 위치는 매치 함수를 통해서 구할 건데요. 이 매치 함수는, 어, 첫 번째, 라지, 어, 맥스 함수를 통해서 가장 큰 값에 해당한 맥, 어, 맥스, 라지가 아니라 맥스 함수네요. 맥스 함수를 통해서 가장 큰 값이라고 조건을 줄 거고요. 첫 번째 조건은, 어, 바로 왼쪽에 있는, 어, 구분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어, 구분의 데이터를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G30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겁니다. 수식을 아래로만 복사할 거라서 G열은 고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가로 닫고, 곱하기. 그 다음, 어, 구분별 체에다의 판매 제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 많이 판매가 되었다는 것은 판매 수량을 가지고 많이 판매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판매 수량의 데이터를 선택하시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그리고 맥스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 심표. 그다음 맥스를 뺀 나머지 안, 맥스 안쪽에 있는 음, 수식을 컨트롤 C 범위 정하신 다음에 컨트롤 C 심표 뒤에다 컨트롤 V 같은 조, 같은 조건의 같은 영역에 가서 맥스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구하고자 합니다. 심표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위치를 구하고자 합니다. 가로 닫고요. 매치에 대한 가로 를 닫고요. 그다음 인덱스에 대한 가를 닫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수식을 아래로 복사하시면 해당된 제품의 제품명을 찾아다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판매 수량을 음, 찾아다가 표시하고자 하는데요,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을 하시면 돼요. 아까 하셨던 방법처럼 인덱스라고 입력하시고요. 이제는 실제 판매 수량의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신표, 몇, 몇 번째 행은 매치함수를 통해서 구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MAX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요. 구분에 가서 C열의 데이터를 가져오니 오신 다음에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이요. 건강보조제와 같습니까? 가로 닫고요. 곱하기 마찬가지로 어, 판매수량의 가장 큰 값을 구할 수 있도록 영역을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참조 하신 다음 맥스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심표 그러면 어, 구분별 판매수량의 최대값 구하, 구했고요. 그 최대값이 같은 영역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서 같은 영역에서 몇 번째 위치하는지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위치값을 매치함수를 통해서 구하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컨트롤 Shift Enter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어, 제품명과 판매 수량을 표시하는 작업을 해 보셨고요. 다음은 표 1의 제품 코드를 이용해서 표 5에다가 비율을 음, 섭취 횟수별 비율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품 코드의 세 번째와 네 번째 글자가 섭취 횟수를 표시합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어, 그 다음 음, 그러니까 미답수를 통해서 미치값을 구하실 거고 그 다음. SUM 함수를 통해서 합계를 구하고 그 다음에 COUNTA 함수를 통해서 개수로 나눠 준다면 비율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M30에 커서를 갖다 놓고 등호 입력하시고요, SUM이라고 입력합니다. 일단 합계를 구하겠습니다라고 SUM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다음 MID 함수를 통해서 MID MID 함수를 이용하셔서 어, 제품 코드를 이용해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제품 코드의 데이터에 가서 제품 코드의 A3부터 A26을 선택,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심표 그다음 문제에서요.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 3,2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요. 그 값이 어, 값이 k30과 같습니까라고 비교할 건데요. 미드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은 문자예요. 근데 10, 20, 30, 40이라는 코드는 음, 코드는 어, 문 숫자로 입력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드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을 곱하기 1 하시고요. 그 값이 같습니까? 어, 10이란 숫자. k30과 같습니까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그다음 어, 수식을 아래로만 복사할 거라서 고정하는 작업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어, 미담수 작성하신 조건을 가로 열고 K30까지 가로 탔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음, 문제에서 제품 코드를 이용하여 표 5에 M30부터 M33 영역에 전체에 대한 섭취 횟수별 비율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서 일단 조건에 만족하면 곱하기 1 하셔서 우리는 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가 총몇개 얼만큼인지 합계를 구하고자 함, 횟수를 구하고자 합니다 라고 곱하기 1 입력하시고요. 여기까지 작성하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가 구해졌고요. 이제 전체 개수로 나눠서 비율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문제 제시된 count a 함수를 이용해서 전체 개수는 음... 제품 코드가 있는 A3부터 A26을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카운트 A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배열 수식 컨트롤 c 프트 엔터 눌러 주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개수 나누기 전체 개수로 나눠서 어 비율 값을 구한 결과를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음 제품 코드에 가서 세 번째부터 네 번째 해당한 글자 추출해서 숫자로 바꾸기에서 곱하기 1을 했고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가 몇 건인지를 세기에서 곱하기 1 이라고 조건을 작성했습니다. 썸 함수를 통해서 그 조건에 만족한 일의 값들을 우리가 더해 가지고 그 다음 조건에 만족한 개수를 구했고, 그 다음 카운트 A 함수를 통해서 전체 개수로 나눠서 비율을 계산한 값을 어,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시고, 삽입의 모드를 클릭합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public function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Fn, 문제에 나와 있는 이름은 비고라고 되어 있고요. 입력받는 값은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고 입력하고 두 번째 판매 수량을 입력받습니다. 라고 작성합니다. 문제에서 어, 비고는 권장 소비자 가격이 어, 10만원 이상이면 이라고 입후 만약에요. 입력받은 데이터 가격이요. 크거나 같습니까? 10만원에 해당합니까? 그렇다면 된 저희는 어 아이고 뭐뭐 이거네요. 그러면 다시 and라고 작성을 하고요. 뭐뭐이고 and 두 번째 판매 수량이 15 이상입니까? 라고 조건을 판매 수량이 그거나 같다 15라고 입력하시고 그렇다면 저희는 사은 선물 중정이라고 f n 비고에다가 사은 선물 증정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else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어, 빈 칸으로 어, 복사, 붙여넣기,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수식을 수정하신 다음, if 구문이니까 e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 수식을 작성하셨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커서를 J3에 갖다 놓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에 FNB고 그 다음에 권장 소비자 가격 판매 수량 각각 클릭하시고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는 사은 선물 증정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음, 문제 계산 작업 다섯 문항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첫 번째 피벗 테이블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가져오시는 피벗 테이블 파일은 ACCDB 액세스 파일을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할 건데요. 제 시된 그림을 보시면 B4부터 피벗 테이블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브랜드 이름은 B2 셀에 있는데 실제 데이터의 시작 위치가 B4 셀입니다. 데이터에 가셔서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에서라고 선택을 하시고요.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가져오실 데이터는 선물 세트 판매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제품 판매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 첫 번째, 어, 브랜드 이름은 필터에 갖다 놓으실 거고요. 제조 일자 가져오셔서 행에 갖다 놓으실 거고요. 구분을 가져오셔서 열에 배치하실 거고요. 판매 수량을 가져와서 값에 배치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을 누르시고요. 필터에서 다음, 정렬 순서에서 다음, 마침을 클릭합니다.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브랜드 이름을 선택하셔서 필터에 갖다 놓으시고요. 제조 일자를 선택하셔서 행에다 갖다 놓으시고, 구분을 선택하셔서 열에다 배치하시고, 판매 수량을 값에다가 배치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 선택하시고, 제조 일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선택하신 다음에, 현재 분기와 월로 그룹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일은 선택을 해제하고 월과 분기만 선택될 수 있도록, 어, 선택을 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구분 필드는 내림 차순으로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분 필드에서 목록 단추 눌러서 텍스트 내림 차순 정렬 클릭하셔서 홍삼 제품부터 건강보조제로 표시가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그룹 하단에 모든 부분합이 표시될 수 있도록 디자인에 가셔서 부분합에 가셔서 그룹 하단에 모든 부루, 부분합 표시 선택을 합니다. 다음은 피벗 테이블 스타일인데요. 디자인 탭에 가시면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 있고요. 보통이라고 하면 중간에서 찾으시면 되고요. 연한 파랑 피벗 스타일 보통 9를 클릭하셔서 작성하신 피벗 테이블과 문제 제시된 피벗 테이블을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첫 번째 F3부터 F24 영역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설정하기 위해서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하시고 저희는 24 이하의 정수만 입력될 수 있도록 모든 값이 아니라 정수라고 선택하시고요. 작거나 같다라고 제한 범위를 방법을 선택하신 다음 24라는 숫자를 입력하시고, 설명 메시지에다가 저희는 첫 번째 유통기한이라고 입력합니다. 유통기한 입력하시고, 설명 메시지는 24개월 이하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오류 메시지는 제시된 그림을 보셨을 때 빨간색 X 중지가 맞고요. 타이틀은 유통기한이라고 입력하시고, 오류 메시지에 오셔서, 유통기한은 24개월 이내로 입력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통기한은 24개월 이하로 입력합니다라고 문제 제시되어 있는 텍스트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통기한은 24개월 이하로 입력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음, 네, 확인 버튼 눌러 주시고요. 다음은 자동 필터를 작성하기 위해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필터를 클릭합니다. 자동 필터를 이용하여 제품명에서 목록 단추 클릭하셔서 어, 텍스트 필터에 사용자 지정 필터를 클릭하신 다음. 제품명에 아 또는 오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어 포함이라고 선택하시고 아라고 입력하시고 또는 포함되어 있다라고 포함에 가셔서 오라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아 또는 오라고. 어,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아 또는 오가, 어, 제품명에 입력된 데이터만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3번에, 3번에 분석 작업 피버 테이블과, 그 다음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 다음에 자동 필터를 같이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비율에 대해서 차트 종류를 바꿀 건데요. 선택이 어려우시면 판매 수량을 선택하셔도 돼요. 판매 수량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판매 비율은 표시기능 꺾은 선형로 바꿀 거고요. 보조축으로 표시할 겁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차트 레이아웃을 디자인 탭에 가셔서 빠른 레이아웃에 가셔서 어, 레이아웃 9번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차트 제목에다가 어 문제에 나와 있는 선물세트 판매 현황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왼쪽에 축제목에다가는 현재 나와 있는 판매 수량이라고 입력하시고 오른쪽에 보조축도 추가할 거라서 차트 요소에 가셔서 축제목에 어 보조세로 체크하겠습니다. 보조세로는 음, 판매 비율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아래쪽에 축제목이 있습니다. 어, 갑축에 대한 축제목은 구분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제목, 축제목을 그림과 같이 지정하시오. 라는 내용을 같이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음, 판매 수량 계열에, 판매 수량 계열이면 막대고요. 어, 홍삼 계열을 선택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어, 다시 한번 클릭하셔서 하나 요소만 선택하시고 어, 차트 요소에 가셔서 우리는 음, 데이터 레이블에 가셔서 안쪽에 가운데 어, 값을 표시될 수 있도록 가운데 맞춤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레이블 값을 그림과 같이 표시하시고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입니다. 차트 영역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가셔서 테두리는 둥근 모서리, 그 다음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는 미리 설정에 가셔서 안쪽 가운데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세로축과 세로축의 어, 값을 선택하고 축 옵션에 가셔서 최댓값은 400은 맞는데 주 단위를 기본 단위를 100으로 수정하시고요. 오른쪽에 보조 세로값 축을 선택하고 최댓값은 0.4가 맞는데 기본 단위를 0.1로 수정하겠습니다. 서 새로 갑축과 배, 보조 새로 갑축에 대한 서식을 그림과 같이 수정하시면 문제 제시된 내용과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을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 기타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매크로 문제를 보실 거고요. 매크로의 단추를 이용해서 매크로가 실행될 수 있도록 작성하고자 합니다. 개발 도구에 가시면 삽입의 단추라고 있고요. 단추를 현재 작업하는 시트에 B2부터 C3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B2부터 C3 영역에 드래그하시고요. 매크로 이름을 가격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기록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범위를 26부터 2 2까이9까지 선택을 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합니다.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첫 번째, 어, 권장 소비자 가격이 10만원 이상이면 빨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빨강을 먼저 입력하시고요. 크거나 같다, 10만원에 해당한 숫자를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천 단위 구분기호와 샵컴마 샵샵 0과 원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끝났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샵컴마 샵샵 0과 원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네, 사용자 지정 서식이 적용이 됐고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단추 1에서요.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 텍스트를 문제에 나와 있기를 가격 서식이라고 되어 있네요. 가격 서식으로 수정하시고 다시 두 번째 개발 도구의 삽입에 단추를 선택. 우리는 이2부터 음, F3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Alt키 누른 상태에서 이2부터 F3 영역에 두 번째 매크로는 날짜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기록을 클릭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F6부터요. F29를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셔서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연도 월일 다음에다가요 한칸 띄어서 요일을 한글로 표시할 거라서 A를 세번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날짜에 대한 서식을 적용할 수 있고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단추 2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을 클릭하셔서 날짜 서식이라고 어, 텍스트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문항의 어, 매크로 작업을 같이 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 도구의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 판매 등록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어, 더블 클릭하셔도 되죠? 더블 클릭하셔서, 어, CMD 판매 등록을 클릭하면 저희는 건강, 어, 식품 판매 폼을 보여 주세요라고 점 쇼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개체 폼을 선택하고 건강 식품 판매를 선택한 다음에 코드 보기를 클릭합니다. 개체 유저 폼을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하시고요. J6부터 J10 영역의 내용이 어, CMB 구분의 콤보 상자에 표시하겠습니다라고요. CMB 구분에다가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라고, 로소스라고 입력하시고요. 저희는 J6부터 J10이라고 입력합니다. 두 번째, 음, LST 보정 기간에다가는, LST 보정 기간에다가는, 어, 보정 기간에다가는 데이터를 직접 하나씩 입력할 거예요. add item이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어, 첫번째는 12개월이라고 입력하시고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물론 위드 구문을 사용하시면 LST 보정 기간을 한 번만 쓰시면 되긴 하는데 복사해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12개월, 그 다음에 두번째가 18개월, 24개월, 그 다음에 36개월이라고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어... OPT 1회가 선택될 수 있도록, OPT 1회가 선택될 수 있도록, true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폼 초기화 작업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종료가 조금 더 간단하니까, 개체를, 종료를 선택하고, 종료를 클릭하면 화면과 같이 메시지 박스를 표시할 겁니다. 메시지 박스에 시간을 표시하는 함수 time을 어, 입력하시고요. t i m 니 -E, 그리고 나서 폼을 닫겠습니다라고 unload me라고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을 표시하는 메시지 박스를 표시한 후에 폼을 종료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어, 등록을 하기 위해서 CMD 등록 기준은 A2셀을 가지고 어어 어, i라는 변수에는요. 레인지 A2셀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커런트 리전 행의 개수를 카운트한 다음에 현재 연결된 개수는 하나밖에 없고요. 3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거라서 저희는 어, 더하기 2를 해야만 음, 3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셀즈 i, comma, a열 11에는 어, CMB 구분에 있는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구분에 있는 값을 입력하겠다라고 작성하시고요. 어, 셀즈 i,를 좀 복사하셔서 어, 좀 수정하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 2열 그 다음에 세 번째, 사, 3, 그 다음에 4, 5, 6, 7까지 작성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 2, 3, 4, 5, 6, 7. 우리가 A, B, C, D, E, F, G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7, 10까지. 그 다음, 음, 첫 번째는 CMB 구분이었고요두 번째는 현재 폼의, 어, 제품명은 TXT 제품명입니다. 그래서 TXT 제품명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제품명은 두 번째에다가 작성하실 거고요. 세 번째는 제조 일자입니다. 제조 일자는 어, TXT 제조 일자에 있는 값을 등록하겠습니다. 라고 어, 작성하시고요. 네 번째 판매 수량입니다. 판매 수량은 TXT 판매 수량에 있는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판매 가격, 그 다음에 판매 수량. 판매 수량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보정 기간도 마찬가지로 LST 보정 기간에 있는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일곱 번째. 어, 일일 섭취할 수는 일해를 선택하면 이제 if 구문을 이용해서 조금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opt 일해를 선택되어 있다면 true라면 then 저희는 일곱 번째에다가 어, 일해라고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작성을 하시고요. 일해라고 작성하도록 하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다시 else if를 이용해서 수정하도록 하겠는데요. else if, 어, 두 번째, 음, 2회를 선택했다면, 저희는 두 번째 2회라고 수정할 거고요. 그 다음, 3회를 선택했다면, else if를 복사해서, Ctrl C, Ctrl V. OPT 3회라고 수정하시고 우리는 세번째 3회라고 수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음, 나머지는 무한 제한 없음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else 라고 입력하시고요. 셀즈 아이컴마 7 근데 조금 어,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네요. 음, 값을 어, 캡션 속성을 이용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렇게 1회, 2회 라고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OPT 1회 캡션이라고 입력하시고, 네, 마찬가지로 Ctrl C, OPT 2회 캡션, 문제 나와 있는 속성을 이용해서 OPT 3회 캡션이라고 입력하시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OPT 무한에 있는 무한으로 수정 하시고요 무한에 있는 캡션에 표시되어 있는 어, 값을 표, 입력하겠습니다 if 구문이니까 end if로 구문을 닫아 주시면 되고요 아까 제조일자가 있었어요 제조일자는 복사해 오셨던 C열은 어, 문제 형식이 좀 제시가 되어 있네요 포맷 함수를 이용하셔서 제조 일자 값을 연도 네 자리 yyy 입력하시고, 빼기 mm, 그 다음 빼기 dd로 입력하시고, 가로 닫습니다. 그 다음 판매 수량과, 판매 가격과 판매 수량은 천 단위 구분기호를 이용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포맷을 이용하셔서, 포맷, 어,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샵 콤마 샵샵 0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같은 방법으로 수량도 포맷 함수를 이용하셔서 판매 수량의 값을 샵 콤마 샵샵 0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어, CMB 구분에 있는 값, 제품명, 포맷 그다음 판매 가격, 판매 수량, 그다음 보정 기간 그 다음에 1회를 선택했을 때, 2회, 3회 선택했을 때 값에 대해서 작성을 하셨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디자인 모드 끝내기 누르신 다음에 판매 등록을 누르면 화면과 같이 폼이 표시가 되었고 구분해서 하나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제품명 임의로 하나 입력하신 다음에 음, 공삼제 뭐 이렇게 입력을 하나 하나 입력을 할게요. 제조일자 어, 임의로 입력해 보시고요. 어, 그 다음 판매 가격 입력해 보시고, 수량, 그 다음에 보정 기간, 그 다음에 아래쪽에 섭취 횟수 선택하고 등록을 하시면, 어샵샵샵 표시는 열 너비를 조절하시면 되고요 종료 클릭하시면 시간이 표시되고 폼이 닫히는가 제조일자에 아까 어, 설정하신 형식대로 입력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시저 작성하는 세문항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